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. 근데 왜 딱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딱히 뭔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. 그러면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?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. 누구야? 외할머니. 외할머니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. 그냥 모시고 가는 거, 모시고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, 우리처럼 이렇게 저기는 아니더라도. 본인은 동서남북 바쁘게 움직여야 돼. 많이 돌아다녀도. 왜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요만큼에서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. 내가 보이는 건 그래. 이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이만큼인데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야. 여기서만. 여기서 더 밖으로 나와서 이거를 보고 이만큼을 내가 더 흡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이만큼에서 요만큼만 해도 안정을 안주를 해버려. 만족을 해버린단 말이야. 그래서 안 돼. 그거 바꿔야 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더 부려야 돼. 욕심이 없는 게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단점인 거야. 뭐 쓸데없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하기 위한 욕심을 가져라. 그리고 쉽게 뭔가 포기를 하고 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져버리는 거. 연애운도 마찬가지예요. 이 사람이 하나만 보고 판단을 다 져버리잖아. 딱 봐가지고 사람이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곰탕을 끓여도 끓이면 끓일수록 이게 진해진다고 그러잖아. 사람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을 봐야 아, 이 사람이 어떤 거거나 더 잘할 수 있거든. 근데 하루 딱 만나봐서 첫인상이나 이런 거 보고 아, 저 사람은 아니네. 딱 이렇게 너무 판단을 내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을 너무 빨리 딱딱딱 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? 아무도 없겠지 나중에. 한 가지를 잘못했어도 그래 이거는 네가 너 입장에서 잘못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잘못만 하는 건 아니니까, 그렇지?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봐 잠깐만. 관상도 나쁘진 않아. 왜냐면 본인이 덕이 있는 관상이 덕, 덕. 근데 내가 그걸 못 사. 응?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,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거 익어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면은 노력을 해서 결과까지 가야 되는데 노력을 해서 결과가 딱 가까지만 그 바로 전에서 딱 머물러서 기다리는 거야. 그러면 안 돼요. 그런 욕심을 좀 부려야 되고.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좀그 대신에 사람을 좀 차분하게 한 번, 두 번,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세 번까지는 만나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왜? 진짜로 좋은 사람을 본인이 놓칠 수도 있는 거야, 그게. 아, 딱 봤을 때, 아, 씨발, 존나 못생겼네. 아, 저 새끼 저거 뭐야. 옷이 저게 뭐야. 그랬는데, 어느 날그 사람을 다시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뭐,
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 회사 인수받으려고 현장직에 갔을 때 만난 거. 이거 이름 나왔네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? 아, 잘못했네.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네. 다 좋았는데 옷이 그지꼴이어가 작업복 차림이라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후회를 할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싫어도 아, 뭐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 번에 판단을 딱 짓지 말고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아, 세 번까지는 한번 보자. 뭐 커피를 세 번을 마시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뭔가가 보일 수 있다는 거야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.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. 그래서 성급한 판단은 본인한테는 무조건 해롭다. 좀 깊이 이렇게 보고. 근데 작년에 집안에 누구 돌아가신 분 있어요? 작년에 없었던 것 같지. 작년에 없어요? 작년이면 올해. 그렇지, 이제 해 바뀌었으니까. 20년도. 2020년도. 남자분으로 들어오는데. 네? 남자분 돌아가신 분. 최근에.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례식장 간 거는 알고 있어요. 아빠가. 집안 사람 누가 돌아가셨다고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왜냐면은 본인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보이는 상문이야, 상문. 이게 뭐 터터터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. 왜 내가 입이 왜 쓴가 했더니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약을 많이 드신 건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.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암 치료하고 그래도 약을 많이 먹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약을 많이 드신 분 같아. 그래서 내가 아까 입이 굉장히 쓴것 같아요. 또 궁금한 거. 귀가 그렇게 쓰나요, 제가? 약하진 않지. 친구들한테 물어봐봐요. 그런 게 말고 딱 점이나 그런 쪽 하시는 분이 보면 귀가 너무 세다고 하시던데. 약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집안에 누가 우리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냐고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그눈 밑에 점 빼요. 여기요? 울 일이 많아지잖아. 혼자서도 울어야 되고, 드라마 보다가도 슬프면 울어야 되고. 눈 밑에 너무 무서운데. 응? 빼기가 너무 무서워. 그럼 앞으로 더 울고 살면 되지 뭐. 2년 뒤에 창업을 할 계획인데, 무슨 창업? 브런치 카페 같은 거. 브런치. 네. 주의할 게 있을까요? 친구랑 같이 하는 거라서. 동업? 네. 내 동업은 사실은 무조건 안 맞아. 본인뿐만이 아니더라도 동업을 하는 사람들 치고 끝이 좋은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어. 어쨌든 나중에는 티격태격이고 의기충돌이 난날 수가 없어. 차라리 이만큼 할거 반쪽아리를 잘라서 하더라도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동업은 부모 자식 간에 해도 트러블이 생겨. 그래서 동업보다는 이건 나쁘지 않지만 동업은 본인이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누가 와도 동업은 끝이 안 좋아. 그렇긴 한데 딱 분야 프런치 카페에서 분야를 나눠서 맡기로 해가지고. 그래도 그거는 생겨. 분쟁이. 안 생길 수가 없어. 그냥 분야를 나눌 거를 그 분야만 갖고 나만 하는 게 나아. 작게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. 그래서, 이건 나쁘지 않아요. 창업하는 거는. 많이 도와주시겠네.
이 조상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. 왜냐면은 본인은 좀 복되게 살아야 되거든. 조상에서 도와줄 거예요. 몇살때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? 봐봐. 본인은 좀 서른 초중반 정도, 이렇게 서른 넘어서, 그것도 뭐 31살, 2살이 아니라 좀더 넘어서, 뭐 33살, 4살 넘어서 요 무렵이 좀 좋을 것 같아. 너무 일찍 가면 안 좋을 것 같아. 만약에 20대 후반이나 30대 딱 서른 정도면은 별로예요. 왜냐면 본인은 너무 무거워, 입이. 재미가 없어져야 되나. 그랬으면 같이 대화를 좀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좀. 그러니까 인생을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. 사람하고 대화, 내 감정 표현, 그런 거를 좀더 하면서 결혼을 해야 결혼 생활에도 어쨌든 두 사람의 이 감정의 소통이 필요한 거잖아.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, 부부가 되면.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내 표현을 안 해. 입이 이게. 입이 무거운 입이야.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는 내 감정 표현에 대한, 말, 화술을 좀, 뭐 화술이겠지, 뭐, 나름. 그거를 좀 하고 가는 게.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말이 좀, 입이 좀 열린 상태에서, 가벼워진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그 사람하고도 대화도 내가 많이 되고, 내가 감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수 있고, 뭐 어떤 일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는 거는 반대. 그럼 약간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는 성향이나 그런 게 있어요, 저는. 내 감정 표현을 많이 얘기하고 살라고. 남의 남한테.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, 남의 말을 10개 중에 뭐 6개, 7개는 듣고, 나머지 2, 3개는 내가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, 지금은 거의 보면은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, 만나는 사람들은 내 입장만 뭐다 얘기해. 응? 근데 듣기 싫은 거는, 아, 야, 그 얘기 또 하냐? 아, 나 듣기 싫어. 내 감정도 표현을 해야지.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.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지. 지금처럼만 하지 말고, 조금은 내 감정 표현을 해 나가야 점점, 아, 사람들이 이럴 때, 물론 호불호는 있어. 하지만 내가 내 감정도 표현하고 내 감정을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듣는 너도 봐봐. 듣기 싫은 건 싫잖아. 이런 게 있어야 돼. 그러면은 아마, 본인 주변의 사람도 많이 조금 바뀔 것 같아.